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골드배틀이에요. 이제 캐주얼 TPS 게임 강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시간 열심히 힘내서 자, 멋진 게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그래서 오늘 할 차례는요, 우리가 생세는 다 했지만은 지금 적은 가만히 놀고 있죠. 상대방 AI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베이스 레드에다가 자, 빈 오브젝트 하나 생성을 해 주시고요. 이름은 AI라고 하죠. 그러면서 Add Component 눌러주시고 Bolt Flow Machine 거기서 New를 눌러주세요. 그냥 매크로 폴더 가서 똑같이 자 AI라는 이름으로 자 Flow 매크로 만들어주시고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업데이트 필요 없습니다. 삭제해주시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자원 만들 때도 계속 무한 반복을 하면서 자원 늘려나갔죠. 이번에도 AI가 계속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 스타트 그래프 인스펙터에서 코루틴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독립적으로 이제 플로우가 흘러가요. 그 다음에 무한 반복에 필요한 유닛 자 while 루프였죠? 연결해 주시고요. 계속 둘 거기 때문에요. 그냥 불값 가지고 온 다음에 true 걸어주시고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디를 통해서 계속 돌겠죠. 자, wait for second 하나 추가하신 뒤에 바디 연결 딜레이는 1초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wait를 넣지 않으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무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유니티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while 루프 돌릴 때는 wait를 넣어주셔야 돼요.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볼트 변수에다가요 패턴이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자 인트형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주시고요. get 패턴. 그럼 이제 패턴대로 자 각자 다른 이제 그래프 로직을 실행해 줄 거예요. 거기에 사용되는 컨트롤 유닛은 바로 스위치죠. 그래서 스위치 on integer 자 해주시고 자 지금은 처음이니까요. 간단하게 자원을 3까지 모으면서 모아지면은 검사를 하나 뽑는 패턴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기지 자 지금 우리 상대방이니까 레드팀이죠. 그래서 배리업을 씬 자 레드팀을 먼저 가지고 와주시고요. 그리고 그 배리업을 복사해서 코스트를 가지고 옵니다. 자 웨이트를 다시 검색해 주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wait until 자 맨 위에 있습니다. 이 유닛을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컨트롤 받는 부분과 그리고 불값 받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불이 펄스면은 절대로 앞으로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rue를 내줄 때 그때부터 이제 여기 흐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불값 뭔가 조건이 하나 있을 텐데요. 방금 말했듯이 이제 우리는 자원이 3 이상이 될 때 그래서 로직 가신 다음에 greater or equal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3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0, 1, 2까지는 여기에서 계속 막혀서 기다리다가 3이 되면은 이제 흐를 거예요. 이제 유닛을 생성해 줘야 되는데 자 레드팀 버튼들 여기 있죠. 이 버튼들은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요 이렇게 바이 이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트리거 유니티 이벤트 그냥 이렇게 써주면 하면 돼요. 가봅시다. 그렇다면은 이 버튼들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둬야겠네요. 그래서 볼트 변수에다가요 버튼 rs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 해서 가져주시고요. 자, 각 클래스 버튼들을 다 가지고 옵시다. 그래서 검사 궁수 그냥 방패병도 가져주시고요. 당연히 법사도 가지고 와야죠. 업그레이드 버튼은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이벤트도 다 이 구매 버튼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변수를 하나 가지고 옵시다. 지금은 검사를 뽑을 거니까요. 버튼 R
S라고 해주시고 이벤트 넘겨야죠. 트리거 유니티. 그래서 플로우 머신의 트리거 유니티 이벤트를 이렇게 연결 바이 이렇게 검색해 주면 되겠습니다. 직접 이렇게 간단한 패턴이 하나 나왔는데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보죠. 좋습니다. 자, 그냥 계속 그래프가 흘러가면서 체크를 해요. 이제 코스트가 3이 되면은 어허 방금 보였어요. 이쪽으로 한번 딱 흘러가면서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을 기다리면서 또 뽑고요. 이렇게 자원을 3을 모을 때마다 검사를 뽑는 정말 심플한 네 AI 뭐 이것 좀 AI라기 좀 그렇지만은 아무튼 뭔가 나왔어요. 네. 자, 이렇게 AI 첫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위치 자, 인티저에서 옵션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죠. 자, 0 추가합시다. 그래서 이제 디폴트는 떼어주시고요. 0에다가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은요, 3이 아니고 5로 모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 이거 두 개도 떼어주시고 자원을 5까지 모았으면은 검사 혹은 궁수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튼 RS랑 버튼 RA도 필요하겠네요. 요 둘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 그럼 랜덤이 필요하죠? 그래서 RAN 검색하시면은 자, 이렇게 두세 모양의 자, 랜덤 함수가 나옵니다. 우리는 소수점 필요 없어요. 0 아니면 1이니까 아래쪽 자, 인티저 이 유닛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min 0, 맥스는 2. 맥스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0하고 1만 나오겠죠? 연결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숫자를 이제 셀렉트 하면 되겠습니다. 셀렉트 온 인티저. 그래서 여기 나온 값을 통해서 0이면은 검사, 1이면은 궁수. 자,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이벤트를 날려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패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되셨나요? 그럼 저장 하시고 한번 얼마나 자 유닛을 잘 뽑아 되는지 직접 감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자원을 5까지 모아요. 자, 자원을 5까지 한번 모아보시고 자, 5 모았어. 오케이. 그럼 처음에는 검사를 뽑았네요. 그 다음엔요. 아, 그 다음에 궁수를 뽑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뽑는 자, 패턴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두 번째 패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거는 자, 요거 Create Over Equal이랑 자, 컨트롤 누르시면서 자, Wait for Until 그리고 랜덤 레인지입니다. 요거 세 개를 컨트롤 D를 하시면은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걸 그대로 끌어내립니다. 자, 그럼 흐름이 필요한데요. 하나 추가하죠. 자, 플러스 눌러서 이번에는 1로 합시다. 그래서 쭉 끌어다 놓아주시고요. 그리고 비교하는 값도 필요하죠. 여기 레드 코스트 잊지 말고 자, A로 놓아줍시다. 이번에는요, 자원을 7까지 모으죠. 7이면은 방패만 뽑을 수 있는 가격이 있네요. 자, 이렇게 나온 랜덤 값을요, 이번에는 셀렉트가 아니고 스위치로 흐름을 가르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온 인티저 해서요, 플러스 0 해서 요렇게 잡아주시고요. 만약에 랜덤 값이 0이다 그러면은 자, 첫 번째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랜덤으로 다시 주게끔 해요. 어차피 지금 자원이 7이 있기 때문에 뭐 궁수, 검사 둘 다 선택 가능하죠. 아니면요, 1이 났다가 하면은 자, 그럼 그제서야 자, 방패병을 뽑도록 합시다. 그래서 버튼 RG죠. 이거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연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색다른 그래프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두 개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패턴이 두 개가 되었죠. 자, 하지만 지금 패턴이 계속 0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자, 여기에서도 랜덤성을 한번 부여하겠습니다. 유니티 이벤트 날린 곳에서부터 다시 랜덤을 하나 줘요. 마찬가지로 인트 해주시고요. 0부터 2까지 지금 패턴 두 개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0하고 1 패턴 값이 나오죠? 그 패턴 값을 저장을 해줍시다. 오브젝트 set 패턴 값 저장 flow 연결 요거는 뭐 next 패턴이라고 하죠. 그럼 한번 생산하고 다음 패턴 한번 생산하고 또 다른 패턴 계속 돌릴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거? 네. 자, 지금은 첫 번째 패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5까지 모은 뒤에 뭐 자기가 원하는 유닛 한번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주사를 굴려서 또 0이 나왔네요. 그럼 또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됐어요. 어, 근데 이번에는 자, 두 번째 패턴으로 들어갔네요. 그럼 7까지 모아주시고 자, 4, 5, 6, 7 계속 모으다가 여기서 한 번 더 돌려주시고 아, 그런데 이번에는 0이 나와서 또 일로 갔네요. 자, 자원이 많기 때문에 동시에 유닛 두 마리를 소환했습니다. 어허. 자,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좋아요. 이번에는 방패물 뽑았군요. 자, 이렇게 해서 패턴을 계속 순환시키는 AI가 완성되었군요. 이번에는 업그레이드까지 한번 해보는 정말 스마트한 AI 가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거 아래쪽에 있는 그레이트 오버 이꼴 그리고 웨이트 언틸 레인지 스위치 요건 4개를 그대로 컨트롤 뒤로 한번 복사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요. 자, 값 코스트 연결해 주시고요. 패턴 추가하죠. 이제 스위치는 플러스 하나 더해서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2를 쭉 내려서 자, 웨이트 언틸에다가 연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원을 10까지 자, 최대로 모으겠습니다. 그래야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죠. 하지만 여기 랜덤을 돌리면서 아, 약간 마음이 바뀌었어. 나 그냥 유닛 뽑을래. 그래서 0번째는 다시 두 번째 패턴을 넘겨버립니다. 그럼 바로 유닛 뽑겠죠?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게 1이 되면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모든 버튼을 다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get variable을 4개를 가져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RS, RA, RG, RW. 그렇다는 소리는 랜덤도 하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0부터 4까지입니다. 그래서 0, 1, 2, 3 되겠죠? 거기에서 select on integer를 가지고 옵니다. 0, 1, 2 0, 1, 2 그 다음에 3 되겠죠. 그래서 각자 버튼을 연결해 주시고요. 그럼 어쨌거나 버튼 하나가 나오겠죠?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버튼을 가지고 옵시다. 기억나시죠? 여기 구매 버튼들은 다 자신만의 업그레이드 버튼을 변수로 가지고 있던 사실 전문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런데요 이미 업그레이드를 한 적이 있었다. 근데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한 번 더 해버리면은 에러가 나겠죠. 업그레이드는 딱 한 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버튼 업그레이드가 지금 켜져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게임 get active self 라고 하면은 게임 오브젝트에서 이게 지금 활성화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유닛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연결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게 지금 활성화 되어 있다. 업그레이드 가능한 시점입니다. 자, 브랜치로 갈라 주시고요. 추릴 때는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트리거 유닛 이벤트 가지고 와서 추리드가 연결. 그 다음에 요거 셀렉트에서 나온 값을 다시 한번 여기 유니티 이벤트에 연결. 그러면서 이름은 업그레이드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죠?
근데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시점이야. 그럼 펄스를 넣겠죠? 그럼 못했으니까 그냥 유리 생성을 해줘야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자, 두 번째 패턴으로 넘겨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면요. 자, 다음 패턴을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죠. 자, 그리고 잊지 마시고 넥스트 패턴에서 이제 패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요. 0부터 3까지 넣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를 세이브 저장해 주시면서요. 자,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제 0 되어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패턴 잡아보고 생산.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세 번째 패턴 들어갔네요. 그러면 자원을 10까지 모아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뭐 6, 7, 8, 9, 자, 10 모읍니다. 10 모으면 아하! 업그레이드 안 하고 유닛 생산대로 넘겼네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유닛 두 마리가 나오게 되었죠. 자, 이번에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시나요? 어? 자, 방금 돌아왔습니다. 저 그래프를 보면요, RG 쪽으로 저 업그레이드 버튼을 한번 눌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RG 버튼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레벨이 1이 올랐어요. 와, 그러면서 바로 지금 뽑는 거 보십시오. 야, 똑똑하네. 그죠? 네. 뭐 물론 이제 의도한 반은 아니지만은 AI가 뭐 그렇게 선택했으니 네, 뭐 어떻게 잘된 결과를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대편 AI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좀 더 게임성을 부과를 하죠. 어떤 거? 자, 맨 처음 시간에 심 배리어블에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레벨. 그래서 이지, 노멀, 하드 있었죠. 그래서 그 선택한 거에 따라서 이제 AI를 좀 더 이제 어렵게 해줘야 돼요. 똑똑하게? 그건 좀 자, 복잡하니까요. 이번 예제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난이도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베이스 플로우 매크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원 생산할 때 우리가 딜레이를 2초씩 주었어요. 자, 지금부터는 플레이어와 그리고 상대편의 생산 딜레이를 나누겠습니다. 자, add unit, 그 다음 매크로 가서 여기에는 팀 밸류가 사용되겠네요. 자, 팀 밸류 해서 이거를 딜레이에다가 연결을 해주시고 우리는 딱 고정입니다. 자, int 원래 했던 대로 2초를 넣어주시고요. 그럼 레드는요? 일단 난이도부터 가지고 오고요. 자, 씬에 get 레벨을 가지고 와주시고 이것대로 딜레이를 선택하게끔 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select on string이네요. 그래서 레벨을 이렇게 값에다 연결시켜주고 그래프 인스펙터에서 옵션 하나, 둘, 하나는 easy, 하나는 normal, 뭐 나머지 하나는 하드겠죠? 자, 여기에서는 플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플루트 값을 가지고 와서 쉬운 난이도는요 플레이와 똑같은 2초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보통 난이도는 1.75. 아, 조금 빨라요. 그죠? 플레이어보다 0.25초 좀 더 빠르게 자원이 채워집니다. 그만큼 그럼 빠르게 업그레이드 하구나. 유닛을 빨리 뽑겠죠. 아, 어려워요. 어려워집니다. 자, 그리고 제일 어려워 하드는 1.5로 하겠습니다. 와,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빠른 유닛이 나오시겠군요. 맡기기 힘들겠군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유닛을 생산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레드팀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세이브 해주시고요. 자, 번외 게임 한번 해볼까요? 자, 레벨을요 하드로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어려움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플레이. 자, 그럼 AI가 이제 바쁘게 흘러갈 겁니다. 이제 우리 플레이보다 자원이 훨씬 더 빠르게 나오거든요. 자, 벌써 뽑았어요. 궁수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궁수가 나오는 타이밍인데. 그렇죠. 자, 일단 검사로 맞대응 해주시고요.
검수는 가까이 싸우지만은 데미지가 세니까 네, 궁수의 카운터가 되는 겁니다. 와 근데 바로 비싼 유닛이 나왔네요. 오 그쵸? 방패원과 궁수의 조합 이거 막 힘들거든요. 네. AI가 상당히 똑똑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네, 좀 어려운 게임을 만나보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자원 생산량의 속도만 올려도 난이도 조절이 된다는 거 자, 참고가 되었습니까? 아 이거 제가 지금 질 것 같아서 지금 끈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네, 상대 AI 만들어보시고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빠뜨린 게 안 있습니다. 뭐죠? 우리 베이스 지금 기지에 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생산했을 때 그냥 슝 다 지나갔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대망의 승리와 패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강좌가 정말로 마음에 들었다.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강좌로 찾아뵐게요. 땡큐!